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상이죠. 에미상 시상식 조금 전에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수상자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다 발표가 됐는데요.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드라마죠. 오징어 게임이 무려 13개 부문에서 후보에 올랐고요. 결과가 어마어마합니다.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, 수상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김태욱 기자 전해주시죠. 네, 조금 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에미상 시상식이 끝났는데요. 배우 이정재가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상인 에미상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. 아시아 배우로는 첫 수상입니다. 이정재는 이름이 호명되자 자리에서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. 무대에 올라서는 먼저 영어로 감사를 전한 후 한국의 팬들에게도 인사했습니다. 미국 주요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휩쓸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이정재. 앞서 정호연과 함께 시상자로도 나섰는데요. 입장하던 중 드라마에서 화제를 모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 속 거대한 인형 영희 앞에서 멈춰섰다가 다시 무대 중앙으로 이동하는 퍼포먼스를 보여 웃음을 이끌어냈습니다.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은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. 이 역시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 수상입니다. 황동혁 감독은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역사를 만들었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. 기대를 모았던 작품상은 수상이 불발됐습니다. 영어가 아닌 언어로 된 드라마가 후보에 오른 적 없어 오징어 게임의 도전에 관심이 쏠렸는데요. 25개 부문 후보에 오른 드라마 석세션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. 남우조연상의 오영수, 박혜수와 여우조연상 정호연도 아쉽게 수상하지 못했습니다. 오징어 게임은 에미상의 총 13개 부문 후보에 올라 남우주연상, 감독상과 기술 부문 4개를 포함해 6관왕의 쾌거를 누리게 됐습니다. 지금까지 문화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